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노량대교를 지나서 남해에 들어가려면 노량대교나 남해대교를 꼭 거쳐야 하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보리암은 굉장히 주차하기가 힘듭니다. 일찍 가거나 아예 오후 늦게 가거나 하는 것이 아주 편하게 다녀올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한 20분 정도 약간 가파른 길을 걸어 올라가면 보리암에 도착할 수 있는데요. 이 보리암은 대한 불교 조계종 쌍계사의 말사로서 처음 이름은 보광사라는 이름이 있답니다. 이 보리암이 한국의 해수 관음 성지로 많이 불려지는데요. 남해 보리암과 양양 낙산사의 홍련암, 강화의 보음사 이렇게 관음 성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관음성지는 관세음보살님이 상주하는 성스러운 곳이란 뜻으로 이곳에서 기도 발언하면 그 어느 곳보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잘 받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물에 수도가 잠겨 있습니다. 요즘 남부에는 굉장히 가뭄이 심해서 물이 아주 귀하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남해 보리암의 절경을 한번 구경해 보시겠습니다. 단층이 굉장히 깨끗이 칠해져 있습니다. 저는 집에서 1시간 정도 가면 여기 도착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몇번 다녀온 적이 있는 곳입니다. 갈 때마다 아주 새롭고 또갈 때마다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언제 가도 좋은 그런 곳입니다. 날이 맑으면 굉장히 바다를 내려다보이는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만 제가 갔을 때는 조금 흐리고 안개가 끼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귀한 괴석들이 아주 멋있는 그런 곳입니다. 기도 발원지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풍경이 아름다운 곳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해수 관음상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셨는데요. 관음보살이라는 뜻은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희가 세상에 소리를 들어주는 그런 보살이란 뜻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우리 중생들을 보살피는 그런 뜻이랍니다. 저기 보이는 남해의 바다가 너무 멋있습니다. 남해 여행, 남쪽으로 여행을 하신다면 이곳에 오셔도 아주 후회 없을 멋진 풍경을 보시게 될 것이고요. 또 불자들이라면 또 여기에서 기도 하나쯤, 소원 하나쯤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